최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5.18 망원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은 제명하고 전당대회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7일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김진태, 김순례 의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무대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김진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심장이 좀 쫄깃쫄깃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 없으면 재미없을걸요?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당대표가 될 때까지 확실히 밀어주시겠습니까?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습니다. 또 죽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저 살아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연구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태 의원은 저 카우보이 모자죠? 저 모자는 왜 쓰고 나온 겁니까? 그게 좀 왜 쓰고 나왔는지는 잘 본인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김진태 의원은 그러니까 2014년 당시 화면에도 보니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어서 본인 말대로 예전부터 자기가 쭉 쓰던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유난히 저 카우보이 모자가 이제 눈에 띄었는데 마치 본인이 서부 한국의 어떤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저런 모자를 통해서 자기가 정의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우보이 모자 쓰고 거수 경례는 또 왜 하는 거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일종의 전통 우파의 대변자다 이런 이미지를 좀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부 개척 시대를 얘기하는데 우파의 어떤 입지를 좀 더 내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다, 적임자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이렇게 거수 경례는 원래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원래 서부 영화 보면 존 웨인도 그렇게 예. 인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말이죠. 제가 보기엔 쇼맨십이죠. 저런 이벤트를 하면 화면에서 자꾸 틀어주고 본인의 얼굴도 자꾸 내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한 쇼맨십의 차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비롯한 이 언론사 기자들이 김진태 의원의 쇼맨십에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네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저런 거에 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정현 의원도 예전에 밀주모자 쓰고 늘 선거 때마다 돌아다니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2016년 8월 당대표 선거 때 이제 밀짚모자를 쓴 당시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화제였죠.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정현 의원도 친박 중에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전국을 자전거로 돌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러면 아주 서민적인 풍모를 이제 과시한다는 차원에서 저 밀짚모자를 썼고 상당히 재미를 봤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대변인 격에서 이략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다. 이정현 의원의 정치 인생도 어떤 면에서 보면 김진태 의원이 아까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야말로 파란만장하지 않았을까. 이정현 의원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장성철. 그냥 조용히 의정활동하고 계시고 본인은 이제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외곽에서 보수 우파의 대권 후보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혹시 함께 움직이거나 함께 참석한 당원들 상대로 해서 인사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좀 목격이 됐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단상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이제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마냥 웃어서 되는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웃음은 이제 거둔 상태에서 저렇게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저런 모습을 연출해서 김남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단상에 올라서 인사를 하는데 공교롭게 뭐 저 자리는 당 지도부에서 배치해 준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김진태 의원이 찾아갔네요. 예. 아무래도 뭐 처지가 같으니까요. 사실 지금 그리고 지지자가 겹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종의 이제 한 패키지처럼 한 원팀처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사실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진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른바 태극기 지지자들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이제 5.18 발언과 관련해서 다시 자신한테도 그 지지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동지의식, 연대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뭐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아까 연설 내용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본인들이 사실상 지금 망언이라고 불리는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입으로는 사실 뭐 사과를 한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거꾸로 즐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긴다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대로 둬서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박탈감도 느끼고 분노를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순례 이종명 의원은 사과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어제 징계 결정. 징계가 유예되면서 전당대회 완주할 수 있게 됐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합동연설의 전후에서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김진태 의원 끝내 사과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예. 이제 좀 홀가분해졌으니까 전당대회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명 일단 처분이 된 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안타깝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동연설의 이런 과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겁니까 어제? 윤춘호 시장? 그렇습니다. 어제 3명의 그 당대표 후보들 공이 광주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저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김진태 의원만 이제 당 징계안 관련해서는 홀가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만을 밝힌 건데 오늘 이제 전당대회 출마자들 상대로 한 이제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OBS에서 아마 주최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토론회에서는 광주 발언과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제는 말을 하지 않았던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 이런 분들도 그와 관련해서 자신의 정리된 입장을 유권자 및 당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는 뭐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당원들 상대로 한 합동 연설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황교안 오세훈 후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황교안 오세훈 후보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온 나라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기대를 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우파 빅텐트론, 자유한국당이 빅텐트가 돼야 한다. 뭐 대중연설은 처음이어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연설할 때 말이죠, 장성철 소장. 지금 네. 야유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박수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전당대회 대략 3천 명 정도의 당원들이 입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충청권이었죠? 충청권이고 호남권인데요. 예. 예. 단상 바로 밑에 한 대략 500석 정도의 좌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3,400명이 태극기 부대가 먼저 점거를 했대요. 아. 그 사람들이 이제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할 때 환호를 하고 오세훈 후보가 얘기할 때는 야유를 보냈는데요. 이분들이 호남 충청권의 당원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온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당심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심은 아니고 단상 맨 앞자리를 선점한 태극기 부대 3,400명 네. 이분들의 목소리였다. 네. 전체적인 당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렇게 목소리가 들리고 저런 모습이 많이 보이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SNS나 모바일 전화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 저게 자유한국당의 현재 분위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화면만 보고는 완전히 어제는 김진태 의원 판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장 소장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물론 들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마음하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약간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 결과도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장성철 소장은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잘 아시는데 말이죠. 현재 3명의 대표 후보가 있는데 순위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상한다면 순위를 어떻게 예상? 저는 대략적으로 황교안 후보는 55% 내외. 55% 내외.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25% 내외. 예.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 내외 정도의 득표를 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화면만 보면 김진태 의원이 큰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당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참 듬직하다. 보수 우파의 좀 점잖은 후보가 그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좋아한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건 일종의 뭐 홍준표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는 보수의 한국당의 미래인 거는 같은데 근데 왠지 좀 정이 안 가고 좋아하기가 좀 꺼림직스럽다. 이기적이다. 네. 개인주의적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 관련해서는 태극기 부대에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지만 누군지를 잘 모르겠대요. 당원들의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는 좀 그 정도 지지가 맞지 않느냐 현재로선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말이죠.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저 고은 시인과 관련한 소송에 1심 재판 선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최영미 시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그 내용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은 시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이걸 전부 기각하고 박진성 시인인가요?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최영미 시인이 처음으로 제기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그 진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혹을 제기한 최영민 시인 보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허위 사실로 나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고은 시인이 주장을 했는데 고은 시인의 이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경선 구도 앞으로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방금 전에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이기가 좀 그런데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쪽 사람한테서 제가 들으니까 이건 뭐 일부 편향된 의견이 가미가 됐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60%까지도 바라보더라고요. 60%.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동안에 취했던 태도들을 보면은 대략 그림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그럼 중간에 나는 그만하겠다 이렇게 내렸느냐 이거를 봐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의 뭐 잔류파와 복당파 그리고 친박계와 비박계의
세가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실 이른바 친박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황교안 전 총리가 나타나면서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자유한국당의 안정감을 바라는 지지자와 그리고 친박계가 같이 어떤 그 지지를 보내면서 이미 경선판이 상당히 기울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캠프 내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오세훈 전 시장의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제일 먼저 사실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출마 선언은 맨 마지막에 했지만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세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판을 만들어갔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좌고우면하면서 출마할까 말까 이렇게 재다가 나온 모습에 상당수 당원들이 좀 믿음이 안 간다 이런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판이 많이 기울어진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예, 지금 김성환 평론가 얘기할 때 밑그림으로 옆에 화면 나오는 거 보니까 각 후보들의 응원전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각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렇게 기호순이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호순은 이제, 이제 황교안 후보가 1번, 오세훈 후보가 2번,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이 이제 3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보면은 이제 화면으로만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제 첫 이제 합동 연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캠프에서 나름대로 지지자들 좀 동원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적인 응원단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눈에 띄었던 것은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우파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여서 현장 분위기로만 보면 굉장히 김진태 의원 쪽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러고 또 김진태 의원도 굉장히 좀 이제 어떤 선동가적인 그런 저 모습을 좀 갖춘 것 같아요. 태극기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잦은 여러 차례 이제 장애 집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대중 집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노하우를 좀 터득한 것 같습니다. 장석철 소장 보시기에 말이죠. 이종명 의원 일단 제명 조치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그러면 뭐 의원총회가 소집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총회 소집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권한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당 내에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의식 수준과 한국당 의원들이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극렬한 지지자분들, 그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소집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신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소속 의원을 제명한 전례. 기억에 잘 나지 않는데 강용석 의원을 아마 제명한 게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이제 강용석 의원이 이제 아나운서 비하 발언 이걸 통해 가지고 당 윤리위원회 그다음에 당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제명이 결정이 됐고 이것이 이제 의원총회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의원총회도 굉장히 좀 미적거리다가 최고의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후에야 의원총회가 이제 이제 소집이 됐고 의원총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투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만장일치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그것이 통과가 돼서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났는데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끝내 이 두 의원의 제명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서 결국은 두 사람에 대한 제명은 무산이 된 그런 적이 있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었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포함됐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죠. 서청원 최경환은. 네. 그러면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발표할 당시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벌써 9년 전입니다. 당시 원내대변인이 어떻게 브리핑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강용석 의원에 대한 그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의총의 그 회장으로서 그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그 의원들에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적인 요구를 미룰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만장일치로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오늘 그 제명 처분을 결의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옥임 당시 의원의 브리핑 보면 말이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의 의장, 회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시절에 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제명 안건을 표결에 붙여야 할 권한을 갖고 있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끝내 의원총회 소집을 거부했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에게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결에 붙여서 표결이 되면 어떻게 되고 만약 안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습니다. 의총을 통한 표결에 의해서 동료 의원을 제명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근수 소장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 중이에요. 네. 들어오면 바로 이 문제가 현안이 될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논란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이후에 어떻게 할지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역사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요. 지금 뭐 미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당이 벌집 쓰신 꼴이 됐는데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내놓았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써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비대위 차원에서 수습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돌아와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처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5에서 20% 정도 되는 극우화되어 있는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지금 그 지지층이 뺏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5.18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한 나흘 정도 비대위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혼선이 빚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예. 윤리위가 열릴 때도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다니듯이 윤리회의 열고 지금 징계 조치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소수의 극우화되어 있는 지지층의 목소리만을 너무 크게 지금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확장성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예. 하여간 이 부분은 그 자유한국당과 의원들이 잘못했어요. 뭐 어떤 변명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한 세미나를 한 것도 잘못이고 거기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잘못이고 그 이후에 한국당 지도부의 대처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질질 끌지 말고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매듭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 그 당원과 국민들이 축제가 돼야 될 전당대회조차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발목 잡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한국당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어떤 당규의 규정을 갖고 지금 출마자는 어떻게 징계할 수가 없다라고 네. 했는데 선거관리위원,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출마하는 그런 규정의 제9조 징계 규정을 보면은요, 선거관리위원장은 출마한 사람이 당에게 어떤 선거법을 위반을 했거나 당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적극적으로는 활용을 해서 좀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결자의지 차원에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도 박관영 선거관리위원장이 윤리위에 제소해서 빨리 징계 조치, 아무리 전당대회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징계를 내려서 전당대회에서 도중 낙마를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 수준과 인식의 수준과 같아진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며칠 동안 들어봤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의 의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8 망언과 관련한 여론이 반영된 오늘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포인트인가 떨어졌다. 10%대로 추락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윤춘원 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19%인가요? 아마 그렇게 나왔죠? 18에서 16으로 떨어진 예.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1에서 19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40%대를 이제 회복을 한 게 또 눈에 띄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하락세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라고 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와 같은 그런 악재가 없었다 그런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렇게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앞에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을 저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이렇게 보면 당원 당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당신들 같으면 이렇게 제1야당이 아무렇게나 당규 얽매이지 않고 하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건 문자에 얽매이는 겁니다. 정치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장성수 소장 인용하신 것처럼 달리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법규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김병준 소장이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도부와 후보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세요. 전당대회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입니다. 그 한국당과 보수 우파가 나가야 될 방향,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것보다는 환호, 야유, 비난만 있어요. 각 후보들께서는 꼭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미래냐 과거냐 그런 싸움을 통해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기 간곡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그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징계 유예했다. 다른 쪽에서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징계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해다. 이건 인민재판식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대응이 아니냐는 또 지적도 나오던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정치라는 게 지금 당원 당규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의 헌법이기도 하니까 그 당의 헌법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하고 최고위원회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된 지도부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 당신이 나와서 계속 자극하면 이렇게 당이 뭔가 지금 이렇게 축제가 되고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상황에서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 당 전체가 흔들린다. 좀 이번엔 참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줄 수 있는 당 분위기만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 문제를 오히려 더 부드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원 당규 상에 딱 해석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처신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 당원들 또 뭐 태극기 부대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첫 합동연설에서 비대위원장이 현재로서는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마 반영이 된 것인지 즉 5.18 망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반응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뭔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 소속 의원들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런 반응이 있었는지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사말 할 때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호남과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님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야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회자가 중간에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였고요. 어쨌든 박수치면서 분위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수습은 하긴 했습니다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 또 보수 강경 성향의 태극기 부대에 소속하신 분들의 대응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5.18 망원과 관련해서 또 한 명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80년대 엄혹한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기도 했었죠. 김현철 씨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볼까요? 윤철 시장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개인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지금의 한국당 행태를 보면 과거 군사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 시대를 회귀하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아버님의 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걱정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현철 씨가 최근까지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의 당적을 버리고 지금 아마 무소속 상태일 걸로 짐작이 되는데 아버님의 사진을 내려달라. 이건 좀 아프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이제 한국당만 혼내시니까 이 좀 균형 잡힌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정석철 소장도 얘기하셨듯이 네. 잘못한 거 분명하다. 네. 잘못했으니까 혼나고 매를 맞아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뭐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하죠. 뭐 당연한 부분인데요. 한국당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나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이런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이 많은 지적을 했을 때 미진하고 늦었지만 한국당은 조치를 취했어요. 예. 제명도 하고 그런 취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소속 의원이 성희롱을 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는데도 본인들이 아니다,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해명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충분히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시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재판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이 거기 포함돼 있잖아요. 그걸 국회 차원에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지난번에 손혜원 의원 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재판 뭐 이른바 거래를 했다거나 또 재판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혹이다. 그 문제는 꼭 정리를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여야를 다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또 성추행과 관련돼서 의혹이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일벌백계 해야 되고 또 윤리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저는 밝혀지지 않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일단 해당 의원이 공개한 여러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게 2017년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그 직후부터 계속 사과 요구가 있었고 사과 요구를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다섯 달마다 한 번씩 계속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래서 또 사과하고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사과를 했는데 왜 다시 또 고소까지 가게 됐을까? 거기에서 뭔가 공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뭐 그냥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뭔가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해서 확정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의원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 그걸 섞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건 뭐 자유한국당, 이건 네, 민주당의 좀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의 반면 교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민주당이 지지난번 대선 때 그때 박근혜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아깝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 대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패하고 난 다음에 반성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게 우리가 SNS 여론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구나. 실제 국민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유튜브 여론이나 일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을 막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에서 퍼나르는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 여론을 좀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가 좀 길게 말씀하셔서 장성철 소장께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김평론가님의 말씀은 좀 이중잣대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진영은 되게 관대하게 보고
다른 진영은 되게 엄격하게 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곽상도 의원이 미국에서 스트립바를 가서 최경일 의원이 갔다 봤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제명해라, 당에서 내보내라 이런 식의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어요. 그런데 의원이 가는 건 100%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동일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평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진영에 따른 이중 잣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중 잣대가 아니라 사안 사안별로 그 사안의 맥락과 그 사안의 그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쪽은 너무 관대하고 한쪽은 너무 가혹하다는 게 아니고요. 5.18 망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역사에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요. 성추행과 관련돼서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린 게 뭐 비호하는 것처럼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안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 이거는 지금 판단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살펴보시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뭐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과 김성환 평론가 약간의 인식의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법하긴 한데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 인식을 가질 법한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야기를 조금 속도를 내서 해봐야겠습니다. 뭐 윤춘호 실장의 의견도 좀 듣고 싶긴 한데 시간상 문제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사실은 지만원 씨가 북한군 개입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SBS 8시 뉴스의 사실은 팀에서 과연 지만원 씨의 북한군 개입설이 온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보낸 게 있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제 8시 뉴스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보시라고 이 영상을 다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5.18 개입 증거라면서 지만원 씨가 2015년에 처음 공개한 사진입니다. 1980년 5월 전남 도청 앞인데 제71 광수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게 광주에 온 71번째 북한 특수군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훗날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 씨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근거는 뭐냐? 얼굴에도 고유한 패턴이 있는데 미국 정보부에서 일한 영상 분석팀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찾아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십만 건에 달했고요.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겁니다. 자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만원 씨가 70일 광수라고 한 사람은 광주 시민 박남선 씨고요. 최근 국회 앞에서 열린 5.18 망언 규탄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자 오른쪽이 1983년 박남선 씨가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70일 광수로 표시된 인물은 본인이 맞다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저희 취재진한테 보내온 겁니다. 법원도 이걸 다 인정해서 지난해 12월 지만원 씨는 박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지만원 씨는 전문가의 영상 분석이라고만 했지 그 전문가가 누군지 또 언제 어떻게 작업했는지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아서 재판부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5.18 사진에서 단순히 북한 사람과 닮은 얼굴을 찾아내는 수준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죠? 지만원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사실은 팀의 박세영 기자가 분명히 어제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습니다.